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1001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1000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9번, 2번, 8번, 22번, 42번, 32번, 보너스 번호 39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의 형제수에서는 19번, 22번, 32번, 보너스 번호 39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도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 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 핵심 노트입니다. 이제는 멘사 핵심 노트 우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완전 활용하셔야 됩니다. 멘짜교 콜라 멘사의 핵심은 멘사 노트 안에 들어있는 짝꿍수고요. 자, 이 짝꿍수를 매뉴얼해서 이젠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멘사 핵심 노트입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송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01회 로또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6회차 이내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 봅니다. 1001회 로또 적용 회차 1000회 999, 998, 997, 996, 995회 깔끔하게 6회차 안에서 당첨 번호 잘 찾아 보겠습니다. 1001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멘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전회차 998회 집중 분석 회차 6회차 995회 집중 분석 회차 전회차 1000회 집중 분석 회차 멘사 초이스 2입니다. 1001회 홀수회차이군요. 999회, 997회, 995회 홀수회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3입니다.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들어가 있으면 집중 분석 회차입니다. 996회 15번이 있군요. 996회 집중 분석 회차. 네, 자 이제 1플러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완전 중요한 회차라는 거 잊지 마세요. 999회 홀수회차이군요. 28번과 18번 핫한 삼형제 나왔군요. 집중 분석 체크. 995회 6회차 39번과 네, 보너스 번호 7번이 나왔네요. 그렇군요. 로열 패밀리 6형제입니다. 995회 6회차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요. 네, 멘사 체크한 멘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를 네, 멘사 포인트 빅3 네, 그리고요. 멘사 깐부의 법칙과 함께 콜라보해서 6개의 당첨번호 50분의 1 안에서 역시나 잘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01회 로또 분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서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멘사의 데자뷰 회차 역시 체크해 드립니다. 이번 회차 꼭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01회 로또 분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대망의 로또 1000회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로또 1001회. 자, 1000회에서는요. 역시나 우리가 기다렸던 숫자 22번 멘사 패밀리 분들만의 암호 왕눈이가 나왔습니다. 자,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 끝물, 장기, 미출연수, 장미수. 자, 천회에서는요, 22번.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왕눈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19번.
네, 유심히 보셨다면 19번도 완전 나올 만한 수였다는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과 8번도 역시, 자, 우리 50분의 1 안에서 짝꿍수의 끌림 수들을 보면요, 2월 수에서도요, 네, 자, 2번과 8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2번과 32번 역시, 네, 6회차 안에서 끌림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999의 전회차 역시 중요하군요. 보너스 번호 34번의 짝꿍수를 봐도요. 네, 그렇군요. 로열 패밀리 6형제 39번도 나올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번에도, 네, 자, 제가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멘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에겐 행운의 회차입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요. 자, 뭐 기다리는지 아시죠? 네, 1001회부터 1005회, 1006회 사이에는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만이 기다리는 그 숫자. 네, 뭐라고요? 99콘입니다. 99콘. 네, 99콘이 뭔지 아시나요? 자, 15번의 짝꿍수 3개 중에 첫 번째 99콘. 자, 그 번호는 이제 곧 나옵니다. 네, 이 번호가 나오는 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네, 맞습니다. 행운의 회차가 될 겁니다. 로또 복권 어렵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쉽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자, 하지만요, 1번부터 45번 사이에 당첨번호 6개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끌림수를 잘 보면서 나올 번호를, 네, 관찰하고 집중해서 같이 콜라보해서 6개 당첨번호를 한 줄로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역시나 이번 회차는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수조화의 끝판왕 멸 번호대와 번호대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게 왜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자, 10회차를 기준으로 번호대는 보통 3번이나 많게는 4번이 나옵니다. 1001회부터 1009회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 9번 동안에 번호대가 3번 나온다라고 치면, 네, 무난히만 간다라고 치면요, 네, 자, 980회부터 989회 사이에 번호대 3개 나왔는데 40번대, 30번대, 20번대, 990회부터 999회 사이에 번호대가 4개 나왔는데 20번대에서, 네, 2개가 나오고요. 10번대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자, 1001회부터 1009회 사이에는요, 30번대가 번호대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40번대, 그 다음 이제 20번대, 10번대, 자, 그리고 단번대 순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요, 번호대라고 해봤자, 네,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자, 다섯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번대, 40번대가 가장 유리하고요. 자, 우선순위를 보면서 번호대는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멸 번호대를, 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천회 때는 골고루 번호대에서 다 나왔어요. 999회 때 30번대, 40번대가 멸했고요. 998회 30번대가 멸했고요. 단번대도 멸했습니다. 997회 그렇군요. 30번대가 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또 복권은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를 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은 멸 번호대와 번호대입니다. 네, 10번 중에서 한 번만 상박하고 9번 단무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내상 입지 말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멘사 스터디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회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낚시하고 똑같아요. 로또도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대열을 낳고 싶으신가요? 상박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0회차를 기준으로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회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요, 수요특집, 목요특집, 금요특집에서 힌트를 드리니까, 특히 금요특집은 꼭 방송 보기로, 네, 한 두세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날짜 시의성, 음력수 시의성은 체크합니다.
이번 주 날짜 시의성, 음력수 시의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2월? 그렇군요. 네, 2월 달 참 좋습니다. 자, 음력 1월? 그래요. 이날도 참 좋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네, 매 순간 눈부셨습니다. 오, 놀라워라. 정말. 네, 기다립니다. 네, 로또는요. 우리한테 밀려요. 1001회부터 1009회까지 기다릴 겁니다. 숫자 6개 중에 한 개를 잡고 가니까 확률은 좋습니다. 오, 놀라워라. 자, 그래요. 자, 우리의 맨사 패밀리 분들만의 암호 99콘. 99콘 이 번호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요, 맨사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 영향권에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큰형님. 네. 네, 그리고 큰형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15번, 31번.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교집합들이 참 많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당첨번호 찾는 최고의 힌트 뭐라고요? 뭐라고요? 6회차 이내에서 2월수. 네, 6회차 이내 2월수 집중 분석 체크.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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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고 보시면서 교집합 시그널을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수학 공식 풀듯이 최종 수접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기억하시나요? 네, 누가 수학 문제를 머리로 풀고 마킹을 그냥 하시나요? 네, 수학하고 로또 복권 최종 수접 똑같습니다. 우리 6회 차인의 맨사 패밀리만의 짝꿍수를 보면서 교집합을 보면서 생각하고 교집합 요게 좀 많이 잡히구나 최종 수접에 넣어야지 눈으로 보고 대충 마킹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2월수 뭐지요? 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999회 28번, 996회 보너스 번호 28번, 요게 2월수입니다. 그리고요, 보너스 번호 28번에 거울수 깐부친구, 998회 18번, 요것도 2월수입니다. 요게 오히려 더 힌트가 될 수 있고요. 997회 44번과 1000회 2번, 이것도 2월수입니다. 네, 2번의 짝꿍수 4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13번, 995회 6회차 13번, 998회 전전전회차 13번, 13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도 40번대가 잡히죠. 로열 패밀리 6형제는 지금 계속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첨번호의 짝꿍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첨번호의 양녀비우스의 짝꿍수도 보세요. 998에 20번, 997에 보너스 번호 20번, 20번의 짝꿍수 하나도 보지만 20번의 이웃수, 19번의 짝꿍수 2개, 20번의 이웃수, 21번의 짝꿍수 2개, 그 중에 한 개가 1000의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끌림수는 서로가 서로를 당첨번호로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20번의 거울수, 26번의 짝꿍수 4개. 자, 요거 보세요. 네. 자, 요거 나오잖아요. 천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친구.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왕누나. 왕누니. 반가워요. 자, 그리고요. 와, 이렇게 보시면요. 네, 우리 큰형님도 끌림수가 많이 잡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2월수 집중 분석 체크는 수요 특집, 목요 특집, 그리고 금요 특집을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갑니다. 자, 맨사 노트에서 네, 최종 수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맨사 데자뷰 회차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001회 데자뷰 회차는 역시 홀수의 차입니다. 어떤 거부터 볼까요? 983회입니다. 아, 우리에게 역사적인 회차였죠. 983회 31번, 13번, 35번, 23번, 26번, 43번, 보너스 번호 15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맨사의 영향권에, 시그니처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965회 홀수의 차입니다. 2번, 29번, 25번, 28번, 13번, 36번, 보너스 번호 34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1001회 데자뷰 회차. 네, 마지막은요. 921회 멀리 가봅니다. 41번,
5번, 22번, 7번, 28번, 12번, 보너스 번호 1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맨사의 데자뷰 회차는요. 네, 라티가 생각하는 숫자들 네, 한번 보시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 번호의 거울수 깐부 친구 데자뷰 회차 당첨 번호의 깐부 친구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양옆 이웃수들도 보시면서 아 우리가 교집합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네 맨사 스터디 했던 거 중에 많이 잡히는 교집합 네 그리고요 네 공격적인 수조합으로 최종 수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멸 번호대와 번호대 장기 미출연수 끝물로 네 잘 한번 섞어서 네 한번 1001회 꼭 상박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자, 끝까지 잠깐만 체크해 주세요. 자, 맨사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네, 맨사노트 5탄 필요하십니까?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노트 5탄 이 안에서만 짝꿍수는 공개해드립니다. 네, 필요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자, 맨사 핵심 노트입니다. 자,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네, 모셔두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맨짜교 콜라, 맨사 짝꿍수 이번엔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어떻게 네 콜라보 할 건가 보셔야 됩니다. 요즘 아시죠? 맨사의 짝꿍수에서 콜라보 두세 개, 세네 개에서 당첨번호 여섯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맨사 핵심 노트입니다. 네, 맨사 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에서 동시 송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맨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01회 로또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꼭 기억하세요.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자, 우리의 베이스 캠프 안에서 교집합 시그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를 다시 볼까요? 6회 차인의 2월수, 2월수 집중 분석 체크. 설마 설마 하지 마세요. 혹시나 혹시나 하지 마세요. 끌림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월수로도 나오고요. 네, 장기 미출연수로도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맨사 노트는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네 순수한 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함께 해주세요. 복불복 자동에 운명 맡기지 마시고요. 네, 복권 명당에 줄 길게 서서 네 복불복 자동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거기는 많이 사니까 1, 2등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로또는 수동 선택으로 네 1등 당첨에 도전하셔서 꼭 상박하시길 최대한 빨리 상박하시길 우리 맨사 패밀리분들 구독자님들 기원 드립니다. 맨사 노트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2022년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